프라이즈 마이 크림. 프라이즈 마이 너 하나 파이즈에 샀어. 24종? 기억 까만. 네, 여러분, 저는 새콤달콤을 먹는 중입니다. 와, 콤달콤 딸기맛. 오늘 키링립을 조금 늦게 하는 이유가 내가 어딘지 까먹어 다 기억났어. 우선은 슬리기 키링은 펼쳐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마이키링 8살 이름부터 전 8세가 넘어요. 괜찮아요. 우선은 여기서 홈력을 해놔야죠. 글리터 열정? 홈리아 여러종이거든요. 저는 요아이. 요아이가 너무 탐났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고구마 주스 안 생기고. 이 글리터 이름은 사진 주식이랑 있잖아. 아니면 부르님 주식이나 여인 주식이. 여기서는 루티켓. 여기서는 잠자는 거. 이 세 개, 딱 이렇게 세 개 정말 그저 기억해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뽑은 건 짜라잔, 이거 홀로그램 여덟 종이 하나고요. 다 보여져 보였네요. 바나밤 무화점이 봤어요. 여행 가방도 있고 같이 챙겨가요. 팔레트처럼 도장, 발바닥 도장 있고 카메라 셀카봉 들고 있는 순식인데 세 번째 보라색 제가 원하는 애가 나오지 않았어. 오늘 나름 귀엽다. 이런 가방에다가 달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산 파우치에다가 예쁘게 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아줬는데 길이가 조금 너무 길어갖고 딱 맞잖아요. 지금 얘를 제거해줬거든요. 요 키링이 붙어있는 찬만 여기 달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부자재로 쓰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출시기 키링 다 솔직히 다 귀엽거든요. 추천할 만하다. 뭐 이상하게 뽑힐 일 없을 것 같아. 랜덤도 다 귀여워. 똑같은 중복만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은근 갈색 보라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나머지 손코팅 해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오늘 4개가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집에 인제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 비싸게 들어가는 게 3,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3,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전에 산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초등딸이 나오는 마이크니 원하는 게 안 나와서 하나 더 샀어. 이게 두 개째. 초반에 더 살까 하다가 한 번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샀고 나머지 2,000원을 라면에 샀어요. 먹고 싶어서 맡겨야 되는데 키링은 좀 참지 집 가서 까봅시다. 귀여워, 춘식이. 네, 일어났는데 지갑은 다행히 안 할 것 같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 채 키링깡을 해보고. 아, 여기 애들도 넓어. 저쪽은 너무 좁아. 제가 원하는 거 제발. 나 돈 없어. 이거 거의 끝이야. 침낭인 것 같아. 침낭 안 돼. 먹고 다 쉬었어. 목이 아파한 줄 알고. 몸살 감기인가? 까보시라. 나밤 침낭인 것 같아요. 맞췄네. 어떤 유튜버분이 침낭 엄청 갖고 싶어 하시던데 그냥 받고 싶어. 나는 하늘색이 좋아. 글리터 키링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오로라가 좋은데 망했어. 춘식이는 다음에 또 돈 생기면 또 까는 걸로. 망했군. 결국엔 이걸 또 어디다 달는데? 난 키링 어떻게
침이, 아이, 그래서 말 거짓말. 침낭은 별론데. 아, 너무 질까? 산소는 위험해. 아이, 사탕 거 안 먹는 거 맨날. 이거랑 뚜껑 치우고, 얘도. 화장실 주의사항, 또 8세 어린이 이상이 나오겠지? 잠시만요. 아, 까는 것도 힘드네. 아, 됐다. 유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이랑 사진 아니면 유아이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냥 당근마켓 중고마켓 동계장터에서 중고로 사버려? 원하는 게 안 나와서 삽니다. 이건 팔아요. 팔아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내가 팔면 40불 원가 3,000원이거든요 배송비까지 해서 한 5,000원 내외로 살면 잘 팔까? 아 필요 없어. 아 이런 젠장. 장난감 끝나기 5분이야.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구독자님 찬스가 있었다. 빼빼로도 있나? 빼빼로 싼 거라고 드린 구독자님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크리스마스 날 3,000원짜리 GS25 쿠폰을 주신 것이다. 깜빡하고 있다가 의사 진행도 원하는 기름이 나를 막 끊어버렸다. 일단 티켓 내가 원하는 거지 뭐. 빨리 가봅시다. 웬만한 것 중에 UI 이걸 아마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했는데 얘가 제일 탐나는데 이게 나왔어. 그래도 찬스로 핀내만은 없다. 복장이 좀 쓸만해. 저는 천식 키링 다 만든 거 그래서 여기다가 왔어요. 뭐 갖고 왔냐? 이거 하나하나 잘라서 왔거든요. 손코팅을 좀 하려고 종이 하나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씩 코팅 좀 해줄게요. 반 정도 까주고 다시 붙었어. 여기다가 보정을 좀 시켜줘요. 거꾸로 붙이시면 안 돼요. 보면 예감 요거 자른 거 진짜 약간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게 만들어주고 붙여주고요. 난탄한 종이라서 코팅이 잘 될 것 같죠? 이거 춘식이 키링에 붙어있던 거 모양 내서 빈틈없이 붙여줄게요. 약간 쪼깃쪼깃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길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밑으로 약간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 잘 나왔지요. 얘도 예감 길쭉하게 맞춰줘.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하나 넣어줍시다. 손으로 하니까 좀 힘들어요. 하나하나 작게 조그만한 거 붙여줘요. 뒷모습도 귀여운 춘식이 하나하나 조그만하게 잘 나온 것을 붙여줍시다. 손코팅은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링 쓰레기 남은 거 그냥 버리지 말아요. 전 잘라다가 귀엽게 깜찍하게 써보세요. 조금 이어서 여기다가도 해주고 큰 준식이 과자 예감 작은 준식이
캠핑하는 준식은 얘는 수평이 좀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얘네를 잘 맞춰주면 돼요. 금방금방 붙이죠? 얘는 춤크래커. 큰 것들. 라면 면에다 잘 써줄게요. 춤크래커. 제가 요즘 우울한데 이런 거라도 해요. 마음이 조금 기뻐요. 춤크래커. 그럼 이거 참크래커 부족한 면을 채워줍시다. 아슬아슬하게 조금 올라가네. 됐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전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붙여주고. 아이고 아이고 뒤집어서 너도 붙이고 너도 붙고 너도 붙여. 되게 많이 있죠? 여기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이거 물어보면은 약 많이 안 나온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귀여워서 그런가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자를 때 좀 귀찮긴 한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 좋아. 왜냐면 귀여운 춘식이가 한가득이거든요. 앞에 잘 안 보여도 그냥 붙여. 부족한 부분 빈칸 채우기 하듯이 조금씩 붙입시다. 약간 너무 딱 붙어도 안 좋긴 한데 빈틈을 채워줍니다. 사진 춘식이 카메라 티켓 다음에 이거는 네잎클로버 불빛 먹는 춘식이 춘식이 먹는 거 편안하게 다 붙여줘요. 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갑에 붙어있어. 이런 어딜 가도 있는 것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들 빈칸이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금방 다 붙이죠? 하지만 이런 데 쓰면은 또 남아있어요. 붙이면 딱 좋아요. 모관에서 붙었는데? 왜 붙어있어? 아 키링 뭔가 했네. 뭐가 붙어있나 했더니 키링이 붙어있었어요. 잘 맞춰서 붙여줍시다. 이 키링 하나로 영상이 이렇게 오래 길게 나올 줄은 몰랐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개 뽑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 준식이 기링을 이렇게 뽕뽕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하도 나오지 않았어.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네모난 기링도 블리치 기링도 나오고 티켓 모양도 나오고 나름 선전했다. 그리고 침낭 준식이는 다른 유튜브분이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제가 얻어버려가지고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름 행운일지도. 보면은 춘식이 키링은 꽝이 조금 없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애는 아니지만 다들 귀엽게 생겼어. 약간 매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쓰게 된다. 저도 이렇게 달고 다닌다. 됐다. 거의 다 했어요. 가방 부분까지 쭉 채워주고 춘식이 바나나 마루에도 춘식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 그것도 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라밤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완성됐죠? 금방 코팅한다. 좋았어. 남는 부분은 나중에 활용하면 돼. 짱 귀여워.